네, 본부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뉴로메카와 동아이티, 레티노믹스와 SK넥트웍스를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뉴로메카와 동아이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차근차근 첫 번째 기업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뉴로메카입니다. 일단 최근에 로봇주들에 대한 이런 시세들이 잘 분출이 되고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IPO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투심이 조금 좋아질 확률이 좀 높은 상황이고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뭐 출산율 부분에서 협동로봇 중심으로 좀 강한 상승력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22년 기준으로 뉴로메카의 실적을 보시면은 협동로봇이 56%고 물류로봇이 37%로 거의 90%가 넘는 비중이 협동과 물류 쪽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고 글로벌 협동로봇 시장 자체도 27년까지 연평균 한 45% 정도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RaaS라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결국에는 이제 로봇을 제공하고 이걸 이제 애프터 서비스까지 진행을 한다라는 구독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자체가 판매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후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고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교촌치킨이라든지 고피자 같은 부분에서도 고객사를 확보를 했고 이제 제조 공정 자동화 쪽으로 성장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게다가 뭐 2차 전지라든지 기타 부분에서도 최근에 이제 공정 자동화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서 관련된 시장에서의 성장은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분야에서의 국책과제를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배터리 화재 이런 쪽으로도 좀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큐렉스와 MOU를 맺으면서 의료용 로봇 매출 기대감도 확대가 된 상황이고 포스코와의 이런 공동 연구개발 협력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로시와 또 로봇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생태계 조성 파트너십을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영역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 확대에 따라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24년에 완공이 되면 현재보다 생산 캐파가 약 3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이런 늘어나는 수요에 따른 공급도 충분히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단의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뉴로메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매스컬 같은 경우는 34,000원에서 36,000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뭐 약간의 좀 시장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5만원, 손절가는 27,0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이 36,000원대인데 지금보다 더 내려가도 매수 권역으로 잡아봐도 좋겠다. 34,000원대에서 36,000원대까지 보자. 일단 뭐 매수가는 그 정도로 보고 목표가는 5만원대로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그리고 앞서서 동아이스티에 대한 의견도 전해주셨는데 요즘에 또 핫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조금 전략 보고 계신가요? 네, 이제 전거래일에 주가의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장이 만약에 좀 변동성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좀 핫한 테마에 수급이 쏠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요번에 나왔던 뭐 위고비의 이런 발표나 이제 누로버디스크 관련된 이슈들을 보시면 이게 뭐 이 정말 인류에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마적인 성격도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동아이스티 같은 경우는 최근 당뇨 학회에서 비만 치료제 DA1726에 대한 발표를 좀 진행을 했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 실적 기대감이 좀 더 확대가 될 것이라는 증권가 리포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해당 회사 같은 경우는 자가 개발 의약품부터 시작을 해서 도입 의약품까지 뭐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또 영업이익이 이제 100%가 넘게 상승력이 나왔는데 물론 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고마진 자체 상품이죠. 뭐 그로트로핀 관련된 부분에서 큰 폭의 성장이 나왔고 뭐 바카스라든지 기타 뭐 빈혈 치료제, 결핵 치료제 등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스텔라 시뮬러라는 이런 제품이 유럽 시판 허가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품목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연내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과민성 방광 치료제, 뭐 비만 치료제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방광치료제 같은 경우는 국내 임상 3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암 파이프라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요거는 이제 주가 사실 전략 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최근에 핫한 섹터이기 때문에 시초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조금 불안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6만 7천원에서 6만 9천원까지 분할 매수, 6만 9천원이 전이 종가거든요.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8만 1,500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손절가는 5만 9천원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의견 듣고 왔고 동아이스트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제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6만 9천원대에서 어제 거래 마감하긴 했지만은 약간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면 6만 7천원대에서 6만 9천원 정도를 매수 레인지로 잡아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일단 목표가는 8만 1,500원대까지 잡아보자. 다만 여기서 만약에 더 탄력을 받는다면은 9만 원대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